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부의 본능, 슈퍼리치가 되는 아홉 가지 방법이라는 부제를 가진 부의 본능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라운스톤이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토트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8년 8월 14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3,800원입니다. 페이지 수는 248쪽이고요. 이 책은 우리가 그 부에 대한 감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느끼는 뭔가 본능적인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뭐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이용해야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부의 본능이라는 그런 딱 제목에 맞는 정말 인간 고유의 심리랄까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있고 부의 뭐 주식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뭔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구체적인 스킬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 부동산이나 주식과 상관없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나에게 유리하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뭐 주식 투자자시든 부동산 투자자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책이고요. 제가 뭐 행동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책을 많이 봤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에 있어서 인간의 본능이라든지 뭔가 인간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만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요. 첫 번째,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두 번째, 부자 친구의 조언. 세 번째, 머리와 지식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네 번째, 부의 본능 일곱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페이지 20쪽입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안전한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다. 돈은 위험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 투자에서 다 벌었다. 은행이란 아파트 청약 예금을 들고 투자할 종잣돈을 모으고 투자 자금을 빌리는 곳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만약에 남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서 자유롭고 싶다면 투자해야 한다. 용기를 내서 투자 손실의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여러분도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자신의 그런 재테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조언입니다. 자신의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은행 예금으로 번 돈은 없더라는 겁니다. 은행은 주로 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투자할 종잣돈을 모은다든지 혹은 투자에 필요한 돈을 대출하는 데 이용했지 뭔가 예금, 적금을 해서 번 돈은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가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 예금 적금으로 저축해서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는 정말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금 금리가 지금 2% 되거든요. 2%면요 두 배 내가 예금을 해서 그 내 원금이 두 배가 되는 시기가 36년이 걸립니다. 1,000만 원 저축해 놓으면은 36년이 걸려야지 2,000만 원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적금으로 뭔가 내가 돈을 모으겠다, 예적금으로 부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생각을 좀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투자 쪽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그건 본인의 이제 성향이 맞는 쪽으로 하셔서 약간 두려운 감정이 드실 거예요. 두려운 만큼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알면 알수록 또 이렇게 두려움이 더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셔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친구의 조언. 페이지 23쪽에서 24쪽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느 날 자수성가에서 100억대 재산을 모은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 되는 비결을 물었다. 부자친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나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부자친구의 말을 떠올렸다. 난 아름다운 장미를 얻으려다 단지 가시에 찔렸을 뿐이라고. 길을 걷다가 단지 넘어졌을 뿐이라고 되뇌었고 결코 절망하지 않았다. 부자친구의 조언이 맞았다. 누구나 실패가 먼저 있고 나중에 성공을 거두게 된다. 부자친구도 나도 실패를 먼저 하고 나중에 성공을 했다. 정말로 부자 되는 비결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데 있었다. 당신이 현재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미래의 성공을 위한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겨라. 누구나 실패가 먼저고 성공은 나중이다. 실패를 했다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 더 배웠기 때문에 성공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결코 희망을 잃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안내하는 이정표다. 이제 이 책의 저자 친구 중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100억대 정도를 모았다고 해요. 그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그리고 성공의 비결은 절대로 도중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데 있다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처음엔 누구나 다 돈을 잃게 되어 있어.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다 잃은 건 아니야.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혹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그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목적을 했던 결과만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도전 혹은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아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나는 시간을 낭비했어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투자를 하는 데서 돈을 잃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그 투자를 하면서 돈을 잃는 과정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배웠다면은 돈은 다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최소한 나에게 교훈은 남았잖아요. 내게 뭔가 배움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은 우리가 다 잃은 건 아니다. 최소한 교훈은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낯당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투자를 하는 입장입니다만 여러분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돈을 잃을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돈을 잃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 이제 돈 잃었다 어떡하냐 나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투자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더 배웠고 앞으로 이런 실패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배우신다면은 앞으로 우리의 많은 남은 삶 중에서 그 실패가 약이 되어서 엄청난 투자 성공을 또 가져다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우리의 투자 뭔가 방법이라든지 투자 철학을 교정해 나가면서 우린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돈은 따라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투자를 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하지만 누구나 처음부터 다 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다 넘어지면서 이제 걷기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투자를 배우는 데 있어서 돈을 잃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은 투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뭔가 강연 수많은 사람들의 책들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이제 실패 시행착오를 이제 줄이고자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물론 책으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투자 실패를 안 한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두 번 넘어질 거 한 번 넘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줄이는데 의미를 두고 조금 조금씩 성장해서 빠르게 남들보다 조금 더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이지 29쪽입니다. 머리와 지식만으로는 투자 성공할 수 없다. 내가 아는 K씨는 남들 다 아는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 큰 돈을 벌었고 또 재테크 책은 한 권도 읽지 않은 L씨는 누구나 다 아는 아파트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물론 삼성전자와 아파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 지식이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피터 린치는 전문가보다 아마추어 투자자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를 옥시모론, 옥시는 똑똑한, 모론은 바보, 헛똑똑이를 뜻합니다. 이라고 조롱했고 IQ가 상위 3%에 들어가는 똑똑이는 오히려 투자자로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워런 버핏도 주식 투자는 IQ 150이 IQ 120을 물리치는 게임이 아니라고 했다. 이렇듯 머리와 지식만으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로는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경영학과 교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에서 한 분은 회계 교수님, 회계를 가르치는 교수님, 하나는 마케팅을 가르치는 교수님, 또 하나는 재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 하나는 뭐 약간 인사 그쪽 이제 담당하는 교수님이었어요. 그 네 분의 교수님이 주식을 이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네 분의 교수님 중에서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돈을 벌었을까요? 회계, 재무, 인사, 마케팅. 이 네 분의 교수님 중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요. 네 분의 교수님 중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은 어떤 분이냐면은 네 분 다 돈을 다 잃었다는 거죠. 네. 네 분이서 경영대 교수님인데. 그래도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은 진짜 다 외국에서 대학을 나오셨을 정도로 되게 훌륭한 교수님이고 진짜 대한민국의 소문을 꼽히는 그런 교수님들이거든요. 근데 그 네 분의 교수님이 다 주식 투자에 돈을 잃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가 그 뭐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들 보면은 생각보다 교수님들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교수님들이 뭔가 투자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투자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저도 수많은 재테크 서적들 읽고 수많은 경제 서적을 읽고 뭐 경제학도 전공을 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은 투자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보나 이런 지식이 아니다. 오히려 뭔가 인내라든지 절제 이런 기초적인 한몫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투자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터득하고 배워야 될 것은 그런 투자자들, 성공한 투자자들의 뭔가 인내심, 절제력, 판단력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거지 뭔가 A라는 종목이 어떻고 B라는 종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사례로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삼성전자 한 종목만으로도 큰 돈을 벌었고 또 어떤 분은 아파트만 남들이 다 아는 아파트에 투자해서 그냥 돈을 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지식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식만큼이나 어쩌면 지식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정말 뭐 실천이라든지 뭔가 행동력 혹은 뭐 뚝심 뭐 이런 걸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공부만큼이나 딴 것도 중요하다. 투자에 있어서는 특히 투자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뭐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재테크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지만 뭔가 정말 우리가 뭔가 절제하는 거 욕심을 절제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또 베팅하실 때 과감히 또 베팅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기르는데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부의 본능 7가지.
페이지 52쪽에서 163쪽에 실린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발췌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본능,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부자가 부자인 이유는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다니기 때문이고 빈자가 가난한 이유는 무리지어 다니는 양떼이기 때문이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논리를 떠나서 항상 소수의 편에 서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무리 짓는 본능은 소수 편에 서는 걸 방해한다. 두 번째 영토 본능의 오류. 두 번째 부의 본능, 영토 본능의 오류. 대개 이사 횟수와 재산은 비례한다. 여러 곳에서 직접 살아봐야 지역별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안목이 돈으로 변한다. 그래서 젊을 때는 들개처럼 돌아다니며 영토 본능을 극복해야 한다. 세 번째 부의 본능, 쾌락 본능의 오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와 이성이 아니다. 그것은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을 따르는 쾌락 본능이다. 쾌락 본능이 인간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쾌락 본능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네 번째 부의 본능,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모든 사기에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다 투자하면 대박이 된다는 말만 덧붙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속고 만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짧은 시간에 1억 천금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시안적 본능 때문이다. 다섯 번째 부의 본능, 손실 공포 본능의 오류.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이 보물섬을 찾는다. 모든 위대한 모험가와 탐험가는 손실 공포 본능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투자는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은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부의 본능, 과시 본능의 오류. 남들처럼 입을 것 다 입고 놀 것 다 놀고 먹을 것 다 먹고서 어떻게 남과 다르게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과시하고 우쭐대는 것보다 훗날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등의 쓸모없는 과시욕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되는 길에 훨씬 빨리 접어들게 된다. 일곱 번째 부의 본능, 도사 환상의 오류. 도사들은 개미 투자자의 어머니가 아니다. 주식시장은 호시탐탐 돈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 같은 도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환상은 어린애 같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주식 도사들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다. 여덟 번째 부의 본능, 마녀 환상의 오류. 마녀 환상은 가난한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이다.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될 동력과 추진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지금의 가난이 내 잘못이 아니고 남 탓이라면 내가 노력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다. 아홉 번째 부의 본능, 인식체계의 오류. 인간의 인식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다. 타고난 이 불완전 인식체계 때문에 우리는 종종 행운만 바라보게 되고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지 못하며 과도한 확신으로 올인 투자를 하며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여 투자에서 허방다리를 짚게 된다. 네, 부의 본능 9가지인데 제가 7가지 잘못 썼네요. 제목을 제가 붙이는 거라서 네, 9가지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라는 건 결국 남들 따라한다는 거죠. 부와 내동한다고 하죠. 그래서 남들이 투자하면 투자하고 남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 뭐 이런. 근데 투자의 기본은 사실 남들과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항상 소수의 편에 서야지 뭔가 기회가 생기고 거기서 뭔가 생각지도 않은 큰 이익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반대로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 짓는 본능의 오류를 극복해야지 우리는 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영토 본능의 오류. 영토 본능의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삶의 거주지를 웬만하면은 옮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참 재밌는 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뭔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돼서 뭐 내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우리 집이 부서지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백지로 놓고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다 그 근처로 가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전셋값이라든지 이런 게 막 뛰게 되죠. 뉴타운 근처. 그래서 이 영토 본능의 오류. 우리가 이사도 좀 많이 자주 다녀야지 다른 동네로 좀 잘 알게 되고 뭔가 돈을 벌 기회도 그만큼 더 많이 생기고 뭔가 부동산을 보는 안목도 더 생기기 마련인데 우리가 한 곳에 자꾸 머무르려는 거주지를 이동하지 않으려는 그런 본능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쾌락 본능의 오류인데 이 쾌락 본능의 오류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쾌락을 좋아하고 고통을 싫어한다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서 있으면 이제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다고 계속 이제 뭐 사람들이 점점 더 큰 쾌락을 쫓는 거죠. 이런 쾌락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돈을 자꾸 쓰게 되고 우리 자꾸 돈을 쓰게 되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쾌락을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이제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라는 거는 당장 엄청난 성과를 막 거두고 싶은 인간의 그런 심리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데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하나 투자해서 막 한 번에 30-40% 먹으려고 하세요. 어떤 분은 뭐 2배, 3배, 10배까지도 먹으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손절매도 팔아버리고 뭐 이런 현상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은 그래도 근시안적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뭐 최소 2년, 이 세금이 있으니까 최소 2년에 뭐 5년, 6년까지도, 10년까지도 보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주식 투자에서만 유독 사람들이 되게 근시안적으로 1년에 30-40%, 지금 금리가 2%밖에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시안적 본능의 오류 때문에 우리는 단기간에 굉장히 과도한 수익률에 욕심을 내게 되고 이런 욕심 때문에 뭔가 투자에 실수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다섯 번째 부의 본능은 손실 공포의 본능. 손실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배는 항구했을 때 가장 안전하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그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투자를 안 하면은 가장 안전하죠. 뭐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지 몰라요. 하지만 투자하지 않으면은 딱 진짜 원금만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큰 부자가 될 기회도 놓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두려움을 뭔가 좀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부의 본능은 이제 과시 본능의 오류.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가진 부라든지 나를 조금 이제 과시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사 입고 뭔가 외제차를 타고 내 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런 모든 것들이 내 과시욕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과시욕구가 부자 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과시욕이 사람이랑 누구나 다 있지만 이런 과시욕을 조금 억누르시고 약간 절제하셔야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도사환상의 오류. 도사환상의 오류라는 거는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딱딱 돈을 벌만한 정보를 딱딱 찍어주면은 내가 그걸 투자하면은 정말 돈을 벌 것 같은 이런 이제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경제라는 게 진짜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뭐 하버드대, MIT 대학 뭐 이런 교수님들조차도 경제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주식 전문가 방송에 나오는 정말 어떤 대학을 나오고 뭐 얼마나 재산 갖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내 부를 위해서 종목을 찍어주고 아파트를 골라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환상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혹은 사기를 당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마녀환상의 오류. 마녀환상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내 탓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회적인 이유나 내 탓이 아니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에서 특히 해조선에서는 뭐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한 게 대표적인 만연한 생각이 오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왜 나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가 가난한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게 되면서 나는 계속 이제 가난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만연한상의 오류는 정말 극복하셔야 되는 오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인식체계의 오류. 뭔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인식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걸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판단을 할 수 없죠.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종종 이제 과도한 확신에 빠진다거나 혹은 뭐 지나친 행운에 기댄다거나 이렇게 이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제 우린 투자에서 실패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인식의 체계를 우리가 알고서,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정말 될 것 같아도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못 빠져버리면 올인을 하게 되고, 올인을 하는 순간 한 방에 다 돈을 날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간 이런 우리가 인식 체계의 불완전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아 내가 생각한 게 전부가 아닐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의 본능, 슈퍼리치가 되는 아홉 가지 방법, 부의 본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